장염이 많아요. 예, 장염은요 이렇게 네. 한 여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름이 지나가는 환절기에도 호발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장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평상시에 장은 말이죠 제2의 면역 개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면역 기능이 아주 좋은데요. 예. 그런데 여름을 지나면서 이렇게 피로가 누적되고 영양소가 결핍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외부에서 들어온 병原菌을 갖다가 잘 처리를 이제 못하고 네. 우리 장내 미생물도 유해균으로 바뀌기 때문에 장 점막이 손상이 돼가지고 설사도 하고 복통도 일으키고 복부 팽만감 같은 것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좀 다 면역력 때문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면역력이 떨어져서 올 수 있는 질환은 바로 이거예요. 방광염 경보장치.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사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방광내시경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정상인 방광 점막은 네. 보시면 굉장히 그 약간 빛도 나고 혈관이 구동색. 비쳐 보이죠. 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방광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아파 보여요. 막 피도 나 있죠.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그 세균성 방광염이 심해서 소변으로 이렇게 출혈이 보이는 출혈성 방광염의 전형적인 방광내시경 사진인데요. 방광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균은 대장균인데요. 이 대장균은 그 항문 주위에 늘 있는 균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기싸움에서 면역 체계가 이제 떨어지면 그 특히 그 요도 방광에 있는 점막의 그 방어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방광염이 여성분들에게 많이 오는 그런 질환이 있잖아요. 근데 일명 오줌 소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 아내도 가끔 저 때문에 고생을 해서 제가 약국에서 네. 약 사다 주고 그러고 합니다만. 근데 저걸 걸리면 소변을 자주 보니까 그냥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막 찌릿찌릿하면서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네,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네. 남자들도 잘 걸리는 거잖아요. 아, 네. 사실은 이제 해부학적으로 여자가 요도가 짧아서 남성보다 당연히 방광염이 많이 걸릴 수는 있는데 네. 아주 심하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남성분도 예외는 아니니까요. 예.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요즘 같은 이제 한여름 이제 지나긴 했지만 아주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가 되면요. 오줌이 진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오줌이 삼투압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 방광 점막에 손상이 되어서 더욱더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아주 전형적인 방광염 증상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소변을 볼 때 굉장히 아픕니다. 예. 말씀하신 것 찌릿찌릿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자주 가고 싶고 갔다 와서도 잔뇨감이 남는 이 세 가지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 방광 감기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약간 경미한 경우에는 우리 주무님들 화장실 물 청소 해보셨죠? 물줄기를 세게 틀면 막 쓰레기가 막 떠내려가 청소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물만 많이 드셔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시면 그 균들이 쓸려 내려갈 수가 있어서 자연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드린 그 피가 나는 경우라든지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항생제를 포함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꼭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